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모처럼 회사에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남양주시 별내 살고 있고요. 지하철 별내역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 한 800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구두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걸어서 지금 별내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별내도 예전에 정말 5년 전에 촌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긴 했지만 일단은 정말 많이 아파트가 들어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뷰가 되게 좋은데 비 와가지고 좀 비가 좀 솔찬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를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 위에 봐보세요. 머리에 거의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래서 머리 빠져 있어가지고 비를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탈모 아닌데 이게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유전은 아닌 것 같고. 자, 오늘은 제가 일단은 엘사생명의 치매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 보호망님 치매보험 그만하세요? 예, 요즘에 치매보험 정말 많이 올려드렸죠. 제가 치매보험 왜 올려드린 이유냐면 엘사생명의 이 상품이 이제 9월 17일까지만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때려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때려 죽으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왜 안 나오냐면 일단은 경도 진단 시 2,000만원은 경증이죠. 시대 점수 1점. 이럴 때 2,000만원이면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정말 파워풀하고요. 더군다나, 제가 말하면서 가니까 좀 숨이 차네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살짝 마스크죠. 네. 네, 자. 일단은 경증 진단 시에 2,00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증 시에도 똑같이 2,000만원 보장이 돼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제가 급여,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최소 5등급 50점 미만만 받아도요 제가 센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직접 찾아가든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오든 그렇게 되면은 매월 30만원씩 이제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치매 간병인 일당도 있고 그 다음에 중증시에 생활자금도 있어요. 그런 게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경도 치매 시에 2,000만원. 어떤 분들은 시대 점수 1점일 때 경도 치매 2,000만원 보장받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잠깐만요.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 다시 껴야 될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00만원 뭐 3,000만원 좀 좋은데 경도나 시대 점수 1점 시에 보장이 정말 받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타사 같은 경우는 해봤자 500만원 30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2,000만원 있잖아요. 근데 라이나 생명이 2,000만원 왜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냐.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상품은 일단 너무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축소를 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축소가 하라고 할까요? 이거는 타 보험사에서 무언의 좀 압박을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2,000만원, 1,000만원 가입이 안 되거든요. 뭐 달랑 고작 해봤자 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2,000만원, 3,000만원 맞으면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을 쫓아가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엘사생명이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시기질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이거 2,000만원 너무 독보적이고 얘네들만 너무 지금 시장에서 물을 흐트러 놓고. 왜 그렇잖아요. 한 회사 비슷한 회사끼리 끼리끼리 하면 되겠지만 한 회사가 특출나게 보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엘사생명의 전에 없던 실속치매보험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이제 9월 17일자로 그래서 판매가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보장이 축소될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비가 별로 안 왔는데 비가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일단 카메라에는 지금 물이 뭐 예 안 묻었는데 지금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40대 50대 분들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20년 납입하고 나중에 이제 치매보험이 필요가 없다 그 지금 해지하셔도 거의 90% 100% 정도 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환급을 또 중간에 사망했을 때도 책임준비금, 그래서 거의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치매를 진단받고 보험금을 받으면 책임준비금이 낮아져 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하지만 치매 진단을 안 받으면 나중에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납입 보험료 거의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 저는 혈액형이 A병인데 제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네. 예전부터 그냥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성격이 희한하죠. 뭐 그러니까 보호망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지도. 네. 그래서 일단은 치매보험 정말로 제가 16년 인생에 보험 인생에 보험 경력에 딱 이렇게 그 점도 얘기했잖아요. 이상구 조만간 없어질 것 같다. 보장이 축소가 될 것 같다. 근데 한 달도 안 되게 딱 축소가 된다고 벌써 공지사항이 떴어요. 그때는 뭐냐면 저는 정말 고객한테 좋은지 아니면 보험사한테 유리한지 딱 상품 개발팀은 아니지만 딱 보면 알거든요. 제 느낌상 아 이 상품은 진짜 조만간 보장이 축소가 될 것 같다. 딱 맞잖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보호망 살아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상품들 제가 아 이거 분명히 보장이 축소가 되고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딱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 60세까지 경증 질환일 때 2,000만 원은 정말 파워풀하고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 외에도 간병인 지원일당이나 아니면은 재가센터 네 30만 원 네 그리고 중증심에 근데 치료 점수 1점이 많지 2점 3점은 거의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점 3점은 최소로 낮게 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가급적이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자료를 보니까요 경도 경증 치료 점수 1점일 때 10년 전보다 지금 환자 수가 4배 이상 증가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 정말 이제 난일이 아니고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에게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알찬 보험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요즘에는 건강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프면서 오래 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후 대비하시려면 연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알찬 치매보험이나 건강보험 하나 이 시간에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치매 진단 시에 아무래도 간병인이나 그래 돈이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치매보험 하나 있으면 든든하게 내 노후에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받아도 이제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그래도 치료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길 가다가 브이로그식으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비오니까 구독 꼭 챙기시고요. 안녕.